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세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청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가 있으면은 요거는 입법부 수장, 누구죠? 국회의장. 사법부는 대법원장. 행정부는 누구죠? 국무총리야. 맞아, 맞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이런 구조인데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이 입법부는 국회의장, 사법부는 대법원장, 행정부는 대통령인 줄 알아.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사들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갑니까?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을 전체 통과를 하는 자리예요. 마치 국민을, 어리석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야. 대통령은 사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마냥 헌재 소장, 대법원장을 통제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마치 입법, 사법, 행정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어.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 뭐죠?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서 또 대통령 동시에 뭐죠? 뭐죠? 뭡니까? 수반이에요, 수반. 수반. 그러면 이거 뭐예요? 수반은 우두머리, 원수는 국가는 이거의 원, 전체는 원수가 통제하는 거예요. 맞죠? 네. 또 요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수반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반이, 실제 수반은 요 지금 총리만, 총리가 여기 있는데, 총리가 법무부 장관 통제해야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총리가 사법부 통제해야 하네,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총리 행정, 이 수반과 원수를 동시에 개방한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 일본은, 원수는 누구죠? 일본 천황이에요. 수반은 누구죠? 총리입니다. 총리. 일본 총리가 일본의 수반이야. 이렇게 논하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황과 총리를 플러스 해놓은 것이 대통령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대통령으로 마치 상권이 분립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 잘못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알아요? 패널들이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은 국회의원 300명 국가지도자 정신교육대 바로 넣겠죠? 네. 그 다음에 테레비에 언론사 패널들 내 유튜브 한 번도 안 보고 허경영이가 뭐 허위 이야기를 했다는 둥 부실을 안 만났다는 둥 이런 말 하는 사람 3,000명 정도 곤란해가지고 정신교육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때 정신교육대에 들어간 사람 중에 20% 정도는 죽어서 나오는데 거기를 들어가면서 나를 원망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패널들 함부로 주둥아리가 뚫렸다고 허경영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유튜브 한 번도 안 보고 허경영에 대해서 함부로 노닥거리지 말아요. 내가 그걸 명단을 체크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언젠가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도요, 공항에서 출국 금지가 내려버려. 허경영이 대통령 안 하고 도망가면 잡아라고.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천공항에서 질질 끌고 와서 청와대를 끌고 들어가. 그러다가 마치 뭐라고 패널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대청와대라는 것이 마치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어. 청와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제하는 데입니다. 전체를 통제해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서 사법부에 재판을 받았지만은 대통령이 잘못이 없을 때는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는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이 세 가지.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입법부의 수장, 행정부의 사법부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을 임명, 추천, 비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가장 큰 권한입니다. 추천할 수 있죠, 그죠? 네. 이 대통령이 그러면 각자가 삼권분립이면 맨날 싸우다 버리다 보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 어른이 없어야 원칙이다. 그게 민주주의인지 압니까? 그건 콩가루 집안이야. 나라 망해요. 맞아, 맞아요. 나라에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붙어 있을 때 나라가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사법적으로 이 사람을 끄집어 내린 게 꼭 사법부만 끄집어 내렸나? 국민들이 끄집어 내린 거예요. 맞아, 맞아요. 에? 그래서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 플러스 뭐죠? 국민. 이래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일종의 국민혁명이 일어난 거야. 알겠습니까? 그 국민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종도둑을 했다는 거예요, 종도둑. 종도둑.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 대통령들은 뭐요? 큰 도둑들이야. 큰 도둑들이야. 그거 천배, 만배 슈킹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큰 도둑대들이 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산을. 맞아, 맞아요. 호갱여의가 그거 다 보고 앉아 있어요. 지금 박근혜는 그나 나라의 살림을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몇천억을 축을 낸 사람 아니라고 알죠, 그죠? 그런데 통제 관리를 잘못했다. 이 책임을 진 거야. 맞아, 맞아요. 근데 본인이 옛날에 지어짜 들어가는 대통령처럼 막 몇천억 챙겼나?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좀도둑을 방지했다. 방조했다. 그래, 그래요? 좀도둑 방조죄야. 그래서 그냥 내쫓은 거야. 근데,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한 거야. 국민들이 97%가 잘 내쫓았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좀도둑 방조죄가 대통령 자리를 뺏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좀도둑이 나가니까 큰 도둑대들이 노려 안 노려? 이건 들어갔다 하면 한 5만 명 끌고 들어가서 그냥 나라를 내 입에서 말 나오면 무서워요. 이미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게 알죠?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내가 이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삼가합니다. 사실은 네. 이 큰 도둑대들이 좀 도둑을 몰아냈어. 맞죠? 네. 아, 말도 마세요. 어떤 당 대표는 말이요, 자기는 총리하고 지금 모 당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하고 연합하자 막 그래 안 그래? 그거 저 쌓여 있는 곡간을 좀 서로 나눠서 먹자 이 소리야. 이런 오합지졸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도둑대예요. 도둑대. 도둑대입니다. 뇌를 속이면 안 됩니다. 어째 패널이 대통령이 입법사법 행정부 위에 군림하느냐고 요따우설을 합니까? 그래, 그래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입법사법 행정부 위에 원수로 군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반드시 원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원수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한에서 3권 분립해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으면 될까? 그러면 3권이 분립되어 있다?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가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게 됩니까? 아, 여기서는 전쟁을 가서 저쪽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전쟁을 쳐들어가야 된다. 사법부에는 그놈 장군 잡아가지고 재판. 맞아, 맞아요. 너 왜 쳐들어갔느냐? 아, 이러면 이게 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장군은 지금 쳐들어가야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야,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서 쳐들어가야 돼. 사법부는, 야, 니 국민 여론 들어보자고 니 혼자 왜 전쟁 일으키냐? 아, 이렇게 하면
넌 국가 내란죄로 들어가야 돼. 이러면 어느 장군이 전쟁을 합니까? 맞아, 맞아요. 그러면 각 부서가 질이 싸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라 망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언론인들이 국민들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많이 행사했다는데 많이 행사한 게 없어. 좀도도 방조죄야. 맞아, 맞아요. 한마디로 줄이면은 자기가 직접 도둑질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국민의 97%가 잘래 쫓았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좋다 이거야. 좀도둑 방조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도둑대를 조심해야 돼.